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대주 KC그룹이 장흥 용두농협 햅쌀 18톤 7천만 원 상당을 임직원 추석 선물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지역 우수기업이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워진 전남 지역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하고 농협이 전개하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. 예, 올해 쌀값이 전년 대비 20% 이상 폭락하면서 전남 지역 농업인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 농협은 넘쳐나는 쌀 재고 소진을 위해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.